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름 홍수와 가을 태풍처럼 인생에는 풍파가 들이닥칩니다. 사업이 망해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하거나 어느 날 사고를 당하고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인생은 원치 않는 고난의 연속이요 고통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불행은 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하여 성경이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며 죄로 인해 세상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거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하늘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아가는 생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 존귀,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불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여기고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위엄과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죄를 지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죄를 지을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라고 사람을 꼬드기는 놈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하늘에 있던 천사입니다. 그런데 자기 지위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 자리를 넘본 천사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죄를 지은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죄에 빠뜨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다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자야, 하나님은 저 좋은 선악의 열매를 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마귀는 은근슬쩍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복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의 진짜 속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인간을 불러내어 그 인간을 죽이는 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되 단 한 가지 선악의 열매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로 꼬드겼습니다. 순진한 아이를 깨어내는 유괴범처럼 마귀는 거짓으로 인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선택의 순간에 여자는 마귀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맞서리라 반역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던 마귀처럼 인간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보호해 주던 성문을 스스로 열어준 꼴입니다. 이제 인간은 흉악한 귀신의 세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열어준 문을 통해 마귀가 밀물처럼 들어와 인간을 노략질했습니다. 사람은 군주의 자리에서 쫓겨나 밧줄에 묶인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축복을 빼앗겼으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귀가 이제 새로운 왕이요 인간 위에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사로잡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귀신을 들여보냅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본부를 차려놓고 인간을 감시하며 억압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마귀에게 패배한 이후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귀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 밖에 있는 다른 귀신을 불러들여서 숫자를 늘리고 세력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마귀와 인간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으나 우리는 속수무책 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 싸움판에 하나님이 끼어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정체가 탄로날까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세상 사는 염려와 걱정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람들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우상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귀신은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사람들이 찾는 그 우상이 사실은 귀신의 소굴입니다. 우상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올리면 귀신은 신이 나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신으로 인정하고 환영해주는 사람들 속으로 쏜살같이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는 귀신을 자기 속에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부처에게 절할 때 수많은 귀신들이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귀신이 길을 쓰고 사람 속에 들어가려는 것은 그래야만 자기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 밖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사람의 폐를 손상시키고 콩파 심장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병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귀신이 병을 일으킵니다. 귀신이 사람 몸에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병으로 나타납니다. 대장암, 간암, 폐암 등 각가지 암이 생기며 원인 모르는 희귀병과 간질 발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귀신은 사람의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난폭해지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길 가는 여고생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그 속에 흉악한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신은 술 생각, 음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화를 내고 때로는 나를 죽이러 온다는 망상에 시달립니다. 인생 패배자라는 자괴감,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혼자라는 느낌, 나는 살 가치가 없으니 죽고 싶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방문을 걸어잠그고 혼자 있다가 목을 매서 죽거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주는 마음의 병, 우울증과 자살 충동,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이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 고통받을 뿐 아니라 죽어서 또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저주를 받고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원래 마귀가 가야 할 곳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자신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마귀는 하나님에게 분하여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눈을 돌려 인간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쉬지 않고 인간이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미련한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을 감는 순간 귀신은 그 영혼을 가차없이 지옥으로 끌어갑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떠보면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사방천지가 불구덩이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말로만 듣던 지옥을 몸으로 느껴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은 우리가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살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천년으로 끝이라면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억 년의 시간이 흘러도 한 번 닫힌 지옥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쉼없이 흘러나오는 뜨거운 불과 짐승처럼 울부짖는 사람들의 절규만이 지옥을 가득 채울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마귀의 말을 더 좋아하고 마귀의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책, 영화, TV를 통해 거짓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노래 부르고 여행하며 인생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행복은 너의 차지라고 속삭입니다. 그 마지막이 멸망인 줄을 모르고 사람들은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렸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를 받고 있으며 또한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인간을 파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에 빠진 인생들에게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3장, 요엘 2장, 스가랴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라는 말씀은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너는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험한 인생길에 지치고 쓰러졌습니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추위와 배고픔이 엄습해옵니다. 이것이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마귀와 함께 있는 인간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너는 내게 돌아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귀와 인간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간은 죄의 줄에 묶여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의 밧줄로 묶어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죄의 밧줄을 끊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회개하여 죄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끊는 방법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를 칭칭 동여매고 있던 죄의 밧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회개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둠 속을 방황하다가 영원한 불 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결국 지옥 간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둘째, 하나님 잃어버린 자신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나를 이꼴로 만든 죄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납니다. 비참한 내 처지를 보면 한없이 슬퍼집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신을 보고 슬퍼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는 셋째, 나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리라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에 내 생명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의 영혼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영혼이 울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사는 가련한 인생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죄인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죄인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에게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 세 가지는 회개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마다 애통한 마음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은 죄는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독극물을 뱉어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죄를 토해내야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죄를 입으로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회개는 죄를 지은 당사자 내가 내 입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자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몸 안에 쌓여있던 죄가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뒤처리는 하나님이 맡으십니다. 우리가 토해낸 죄를 깨끗이 치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읽었던 이사야 55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가 우리를 용서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는 찐득한 악요풀과 같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에게 귀신은 끈적끈적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버리면 귀신이 달라붙는 힘은 약해집니다. 회개를 많이 한 사람에게 귀신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처럼 힘없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우리들은 이 저주받은 영들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이 회개라면 귀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귀신과 싸워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면 그놈들은 실뱀 같은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수백 마리씩 뭉태기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성품이 변하고 인생의 불행들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불러왔던 바로 그놈들 귀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는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우리 인생의 저주를 끊고 복을 가져오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조상과 부처를 신으로 섬긴 죄를 지었습니다.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헛된 것을 믿고 복 달라고 빌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모두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또 저는 부모님에게 불효했습니다. 살인, 미움, 음란의 악을 행했습니다. 도둑질, 사기, 거짓, 탐욕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고 나는 귀신 들려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내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를 주십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